본 컨텐츠의 원문은 세듀 출판사에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천일문 고등 그래머 유닛 8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엑서사이즈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고 해설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이 유닛 핵심 내용 중점으로 계속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챕터 1 엑서사이즈를 아직 풀지 않고 온 친구들은 마저 풀어보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유닛 8로 넘어오기 바래요. 네, 우리는 이제 시제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제들 알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가볍게 현재 시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현재 시제는 동사를 쓸때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예요. 혹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다가 s 붙여주죠. 그죠? 일단 형태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3인칭 단수 뒤에 s를 붙여서 우리는 현재 시제를 표현을 하고요.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현재 시제는 현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따라서 잘 그려놓으세요. 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쓸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 I get up 뭐 at 7 in the morning. 자, 그거 현재 시제를 썼는데 지금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늘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제를,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 머릿속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유닛에 나오겠지만, 미래를 나타낼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현재 시제는요, 했다도 아니고, 할 것이다도 아니고, 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her family, 그녀의 가족은 먹는다. 그죠?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여기 s가 뒤에 붙었던 거잘 보고요. 아침 식사를 먹는데 함께 먹죠. 근데 매일 함께 먹죠. 자, 요런 것들은 현재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I have a serious headache now. 요거는 지금 바로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심각한 두통이 있대. 언제요? 지금. 자,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자, 요거는 지금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네요. 나는 물을 준다. The plant, 식물에 물을 준다. 요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자, water를 물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물을 주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다음 문장. The earth, 지구는, orbit 하면 궤도를 돌다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 왔네.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돌죠. 자, 이런 건 전면구니까 수식어고요.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진리, 과학적인 현상 이런 것도 우리는 시제를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나왔네요. Honesty, 정직은 이다. The best policy, 가장 좋은 정책이다. 자, 요거는 이제 A는 B고 B는 A 이렇게 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주격 보호라고 볼수 있겠죠? 자, 현재 시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이 좀 오죠? 지금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자, 과거 시제는 쓰는 형태는 일단 동사가 나오면 동사 뒤에다가 ed를 붙여줍니다. 물론 비동사일 때는 was나 were 쓰는 것도 알아야 되죠? ed를 붙여주거나 이제 불규칙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내가 외워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과거의 상태, 과거의 동작, 역사적 사실, 과거에 반복된 동작 전부 과거로 쓰고요. 주로 과거를 쓰려면 이렇게 과거 시점을 찝어주는 이런 표현들과 함께 쓰이죠. yesterday, 어제. 그 다음에 뭐 in 2000, 뭐 10, 2010년도에 이런 거. 자, last week, last 뭐 year, last month 이런 거. 지난이란 뜻이죠. 자, ago가 들어가면 전이란 뜻이에요. 3일 전, 3 days ago. 이틀 전, 2 days ago.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when도 내가 어렸을 때, 뭐뭐 했을 때, 이렇게 과거의 시점을 찝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시제는 과거 시제로 맞춰줍니다. 자, the weather, 날씨가. 자, 비동사 나왔죠? is의 과거형은 was고요. 완벽했대요. for a day at the beach. 자, 전면구죠.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에는 완벽한 날씨였다 됐고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죠. 자, 1494년 나왔어. 역사적 일이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야죠. 콜럼버스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했대요. 어디를요? 신세계를요. 1492년에. 자, 그 다음에 과거에도 반복되는 동작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뒷부분에 보니까 every winter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간게 아니라 매번 간 거지. 겨울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갔다. 오늘 스키 했으니까
스키 타러 갔다. 스키 여행, 스키 트립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어디로 갔대요? To mountain. 산으로 갔고요. 매 겨울마다 갔고요. 친구와 함께 갔대요. 자, A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풀어보고 나서 맞춰볼게요. 시작. 자, 확인합니다. 2020년에. 자, 그럼 과거겠죠? 미국은, 그럼 홀드의 과거인 헬드를 골라야죠. 열었다, 개최했다. 뭘 열었어요? Presidential election 하면은 그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건 홀드에 대한 목적어지. 2번을 보니까 when이 나왔다고 또 무조건 과거로 하면 안 돼요. 뒤에 보니까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자, always가 나왔어요. always. 그럼 뭘까요? 항상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그죠? 3인칭 단수니까 it 해야 되고요. 그녀는 항상 먹는다, 건강한 음식을. 언제요? 그녀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됐죠? 자, 3번 문장을 보니까 뒤에 last year, 작년이라는 시점, 과거 시점이 보이네. 과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national football 팀이니까 국가대표 축구팀입니다. 그럼 이기다가 아니라 이겼다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에 대항해서 이겼어요? Germany 하니까 독일에 대항해서. 자, in the World Cup, 월드컵에서. 됐죠? 자, 4번 문장 보니까 뒤에도 보니까 on summer evening, 한 여름 저녁이고요. 또그 뒤에 이제 연결된 문장도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과거 시제가 쓰인 걸로 봐서는 앞에도 과거가 맞겠죠. 나는 안 잤다. 밖에 안 잤대요. Outside the restaurant. 그 식당 바깥에. 어디에서요? 스페인에서. 한 여름 저녁에 안 잤고요. 그리고 had a nice dinner. 식사. 좋은 멋진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out은 대략입니다. 대략 60% 정도인데 뭐의 60%냐면 인간의 몸의 60%가 꾸며주고 있죠? 주어는 60%고. 자, 그럼 이제 be composed of라는 수거를 외워주면 좋아요. 이거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인데, 구성되었다가 맞겠어요? 구성된다가 맞겠어요?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잖아. 그러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is가 돼야지 맞겠죠. 그쵸? 아까 이거 동그라미 안 쳤네. 그쵸? 현재를 써야지 구성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수동 때까지만 일단 동사로 보고, 이 부분은 전면구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B도 여러분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잠깐 멈춰놓고 빨리 풀어보고 옵니다. 시작. 자, 보겠습니다. 자, 최근. 뒤에 보니까 last night 보이죠? 지난밤이래. 그러면 과거를 써야죠. broke로 가야 되지. 최근 broke a window. 창문을 깨버렸대. 어젯밤에. 자, 2번 문장은 뒤에 보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가 안 보이네요. 그쵸? 그럼 이제 평소에 일하러 가기 전에 가볍게 운동을 한다라고 해야 돼. 그러면 현재 시제를 써야 되죠. 현재 시제는 동사 원형이나 3인칭 단수 뒤에 s인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exercises 하고 s 한번 붙여줘야 되죠. 3번 문제는 뒤에 보니까 when I was 18이라고 과거 시점을 찍어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과거로 가야죠. spend의 과거는 spent입니다. 나는 썼다, 보냈다, 여름을 파리에서. 내가 18살 때. 자, 다음 문장. 자,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굳이 과거를 써줄 필요 없죠. 3인칭 단수니까 s 넣어서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Celsius라는 게 이제 섭씨 온도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화씨로 이제 온도를 재는 단위가 있어요. 5번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하지만 더 이상은 지금은 등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에는 했다라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뒤에 이제 과거 시점을 찝어주는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문맥상 봤을 때 앞에가 과거가 쓰였겠죠. 그러면 climbed 이렇게 가야 되겠죠? 나는 산을 올랐다. 한 달에 두 번. 하지만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 오늘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 동사 원형을 쓰거나 3인칭 단수 뒤에 s 쓰는 거를 현재형이라고 하고요. 현재형은 현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반복적인 거, 뭐 과학적 진리, 습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늘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도 현재 시제를 썼고, 과거 시제는 과거의 시점을 이렇게 찝어주는 표현과 함께 쓰인다. 여러분, 과거형이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들은 반드시 꼭 여러분 외워줘야 됩니다. 부교재와 워크북 통해서 여러분 문장 훈련도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세요. 훈련이 정석일 때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납니다.